중이 답이 안 나온다. 뭐 쳐야 돼요, 이거? 별 수 있냐? 이런 공은 이렇게 쳐야지 뭐. 이쪽은 누가 패줄 건데요? 아니면 이렇게 치던지. 그럼 이쪽은 또 누가 뺄 건데요? 야, 좀 무서워서 당구 못 치면 어떡하냐? 알겠어요. 빤치로 한번 쳐볼게요. 힝! 쪽 난다니까! 후덜덜, 니 빤치 진짜 찍인다잉. 당구는 철저히 수학이다. 이런 공은 분리각이 최대 90도니까 십자가를 딱 그리고 그 다음에 이미지볼을 여기에 얹어라. 그리고 거기만 딱 때리면 되는데 이미지볼이 잘 안 그려지네. 감각이 없으면 이미지볼도 못 그리는 거였어. 당구는 예술이라니까. 야, 최 작가, 너 당구대에 그림 그만 그려. 네 당구는 낙서야. 대충 치고 빨리 들어와요 좀. 이미지볼도 못 그리면 서날이야. 너희 씨 두고 봐. 후하하하하. 쪽 못 빼면 아무 소용없어였어. 아싸라 아싸라 아싸라. 소용 있네. 빨공이 코너에 박혔네. 삼지로 공수양빵 가고 당국 놀이자. 아이씨, 이것 봐라. 나도 더블 공수양빵. 택도 없네. 대회전 빠지면 디펜. 된 것 같은데. 야이씨, 뭔데? 빨간 공 건들면 지는 거다. 아야, 심리야, 뭐더냐 안 가고. 오케이, 장장단이다. 아! 착수하시고. 오케이, 짝방구. 빠지면 또 수비잉. 아따, 1점 먹기 힘들다잉. 저대대금. 황호시네. 오 예. 근데 이런 공에는 함정이 있지. 오. 지금 이 각도에서 윗단을 주고 치면 공이 투쿠션 맞고 튀어나와버려. 금께 당점을 중단해서 회전만 주고 쭉 밀어야 되는 것이오. 어디서 좋은 거 하나 주워들으셨네. 요새 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? 최 작가 알고 있었는가? 자네 당구 보면 알리가 없는디. 저도 그런 예술기 있는 공은 잘 치거든요. 한번 쳐봐요. 어떻게 못 먹는지 보게. 이 사람이 이건 맞아 있는 공이라니까. 후하하하하. 맞아 있기는 개뿔. 오메. 뭐야, 맞아 있다 했는가 안 했는가.